지난번 여러분 모임한 거, 방송 나간 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본인이 기대했던 거하고 어떤 뭐 생각이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저번에 와서 참 느꼈던 게 알아서 배워가라는 말씀이 더 와닿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뭐지, 대학이나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진짜 안 하고 진짜로 같이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뭐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옆에서 보면서 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방송 보고, 아, 이런 걸 진짜 진지하게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안심도 되고,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면 좋은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진작에 배웠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한번 딱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그때 기억하면은,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무조건 외우라는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나를 스스로 고문을 하면서 참고 버티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공부였나 싶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시험 봐서 올라가는 고등학교였는데, 그거 위해서 공부를 했지, 진짜 나를 위한 공부?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공부는 이렇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라는 좀 아쉬움, 그리고 이제라도 할수 있으면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왔고요. 방송에 처음이 직통원 관련이 나왔을 때, 제가 지금 대학원생이고 지금 논문을 준비하는 중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게 직통원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나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대화를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돼서 네, 오늘 왔습니다. 저는 사회 요구에 의해서 되게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서 무엇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엇이 되기 위한 수단, 사회의 요구에 필요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그래서 사회 요구가 아니라 그냥 제가 흥미로운데, 그리고 제가 할때이 사회가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대와 또 뭔가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으신 거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발이 되는 것이 결과는 몇 번의 면접과 이 시범 모임을 가진 이후에 아마 6월, 7월 지나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직통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지, 이게 진짜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이 탐색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지금 직통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 건가, 또 배운다는 게 뭔가를 사실은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뭐이 교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르친다라는 부분으로 상상을 할때 배우는 거가 뭐가 있는지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경우에는 배워가지고 대체 그게 자기한테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을 때도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대학이라고 생각하거나 대학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뭔가를 배운다라고 할때그 배우는 거는 사실 그거를 졸업했다라는 학위를 얻는다, 또 자격을 얻는다라는 측면에서 이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쩌면 여러분들이 석사를 하거나 박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은 일부 있지만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또그 세상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걸 배운다라고 할 때는,
그거는 뭐 대학에서나 대학원에서 뭔가를 전공한다고 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필요성 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직통원이라는 교육 과정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뭐 이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갈급한 사람들이 그 지식이나 정보를 찾는다고 하는 거는 지금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다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뭐 학위를 원한다고 하면 대학에서는 충분히 학위를 등록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그걸 팔기도 하는데 뭐 그게 조금 인정받는 학이냐 인정받지 않는 학이냐에 따라서 대학 뭐 등급이든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데 그것도 뭐 웬만큼 돈을 내면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국내 대학보다는 외국 대학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뭘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라고 할 때 넌 그 학위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는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랬을 때 저한테 만일 배운다고 했을 때 사실은 뭐 대개는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왜 공부했냐라고 하면 대부분 한국사회에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 외에 진짜 내가 뭔가를 배우는 게 좋아서 공부를 했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걸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게 됐냐 하면 공부하는 거의 즐거움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근데 뭐 공부하는 즐거움은 그럼 대학 가면 내가 얻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즐거움을 얻는 분들도 있는데 더욱더 그거를 얻지 못하거나 찾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누구나 느끼기가 힘들어요. 언제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냐 하면 자기가 뭔가를 안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때 그것이 단순히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만큼 이 공부하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다라고 느끼는 거는 자기가 궁금한데 또는 의문인데 그거를 해결하는 해소될 때 뭔가 야 짜릿한 느낌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는 안타깝게도 궁금하거나 지가 필요해가지고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이제 정작 학교를 졸업하고 됐을 때는 사실 본인이 좀비로 아무 궁금한 게 없이 살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내가 뭐 특별하게 궁금한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공부를 마친다기보다는 박사학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나의 존재 이유를 찾는 거는 한국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누구도 하지 않는 거를 한다라는 게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탐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서 공부한 거는 한국인의 심리를 대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배웠던 심리학이라는 거는 서양 사람들이 보는 인간에 대한 어떤 접근이다라는 거를 더욱더 느끼니까 뭐 이거를 배워가지고 당장 써먹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내가 한국에 가서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하기 위한 발판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그래도 뭐 미국에서 박사 받아서 한국에서 한국인의 심리를 공부하겠다고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계속 이 공부해가지고 한국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한국인의 심리를 공부한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먹히지 않을까요? 왜 먹히죠? 그게 사실은 참 바보 같은 논리가 말이 안 돼요. 한국에서 더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있으면 토종이잖아요. 그럼 토종으로 더 오래 토종의 행동들을 이 파악을 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한국에서 대학까지 공부하다가 석사 박사를 외국에 가서 뭐 적어도 5년 이상 생활을 했다가 와가지고 내가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 네가 그동안 어디서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기 와서 헛소리 하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다며. 그 생각이 비정상 아닌 거예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되잖아요. 아, 그 좋은 질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게 뭘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뭘까? 라는 질문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꼭 외국에 한번 나가봐야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쪽 외국 생활 세계에서 적어도 몇 년간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문화나 관습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이고 다시 돌아왔을 없어요. 때는 네. 미국에서 있을 때는 이게 당연했는데 꼭 한국에 오니까 내가 당연하지 않은 거네? 이런 식으로 차이를 느끼게 되면서 그때 좀 더 객관적이게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 말은 이제 객관적이다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관과 객관이라는 단어 뜻에 대해서 객관은 마치 상당히 관찰하는 입장에서 나와 별개 된 대상을 보는 것이 객관이고 주관은 내 마음대로 보는 것이 주관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막연히 해요. 그런데 객관과 주관은 그 뜻이 아니에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내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객관이고 내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때는 주관이에요. 나의 주관. 너의 주관에 따라서 너가 생각하고 행동하는구나. 라면 혼자서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은 경우에 생각을 하는 것을 주관이라고 해요. 객관은 여러 사람이 공유되는 것을 객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subjective와 objective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objective라는 걸 대상화한다라는 그 뜻으로 보기 때문에 마치 내가 타자의 입장에서 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나를 또는 다른 사람을 분리시켜서 보게 된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본인을 객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좀 더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게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소설 변신 중에서 처음에 소설이 시작이 본인이 벌레로 변신돼 있다. 그게 상당히 재밌는 게 본인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아까 말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본인이 이방인이 돼 있을 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이방인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 있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면 본인이 이방인이 되느냐 하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다른 환경에서 몇 년을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그 문화 속에서 적응하려고 그 문화의 기준과 또 그 문화의 행동 방식, 사고 방식을 열심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됐어요. 뭐 자기의 행동에서도 익숙해지고 뭐 당연하게 이제 어느 정도 생각했는데 그것이 익숙한 거에서 다시 이제 본인의 모국이라고 생각하는 걸 와서 돌아왔는데 자기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가 당연하게 생각한 게 이 모국에 오니까 당연하지 않은 걸 경험하는 거야. 근데 이전에 분명히 자기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럼 왜 내가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한 거를 지금은 낯설게 보는가? 라고 할 때 그거를 이제 멋있게 표현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자기의 합리화죠. 이방인이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되게 이런 경험을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되느냐 하면 식민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식민지 모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식민지 모국에서 다시 식민지로 돌아갔을 때 느끼게 되는 경험이 바로 이 이방인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그런 지식인의 문제는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중화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중국 소중화를 자처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유학생이 식민지 조국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하면서 뭐 일제 식민지 관리로서 등장을 할 때 또는 일제 뭐 군인으로서 살아야 될 때 뭐 만주 사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일본 육사까지 졸업을 한 다음에 만주군의 군관으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했고 또 그것이 식민지가 해방이 됐을 때 본인의 정체를 어떻게 잡아야 될 건가 라고 혼란을 겪게 되고 그 식민지가 다시 대통령이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나라의 지식인의 가장 전형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영어를 배운다 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권력의 지표로가 되는 것이 1950년대에서 1990년, 2000년 거의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시기가 됐을 때 이 사회에서 배운다라는 게 뭔가라는 문제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움이 아니라 길들여짐이라는 것이 될 수 있겠네요. 뭐 그렇죠. 근데 그 길들여짐은 사실 식민지 국가든 식민지 국가가 아니든 모든 국가가 그 사회 구성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의 가장 1차적인 목표가 길들여짐이에요. 그걸 좋게 이야기하면 사회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길들여진다는 것 자체를 저는 나쁘다라고 전혀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야생의 동물로 야생의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길들여지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고 또 원래부터 길들여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은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래서 길들여지느냐 길들여지지 않는 거냐를 가지고 마치 이 좋다 나쁘다든지 그게 가치가 돼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캐슨이 들어요. 아니 길들여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포함이 돼 있고 거기서 잘 길들여져 있다면은 그 공동체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시선으로 뭔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안에 길들여져 있으면. 자 재밌는 게 그 말은 길들여짐이라는 것은 비판적 사고를 못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박사님도 길들여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 그럼요. 저는 저보다 한국 사회에서 잘 길들여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 정말요? 아 그럼요. 근데 엄청 비판적이시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잘 길들여진 것과 비판적이라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 왜요? 비판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판적인 거예요. 그건 잘 길들여진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게 이제 많은 크리틱하는 것을 교육의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크리틱을 할 수 없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마치 잘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 마치 잘 길들여진 거 이꼴 비판적이지 못하다라는 글로 생각을 한 착각에서 일어난 거라고 나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문화권에서 잘 길들여진 사람 티벳 불교의 전통은 뭐냐 하면 상당히 이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지식에 접근해 가려고 하는 것이 티벳 불교 진리에 접근하는 전통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슬람 문화도요 코란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일어나요. 근데 토론이 일어나지 않는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이 기독교. 기독교는 그 토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는데 한국은 네? 한국은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티벳 불교에서 가장 핵심은 토론이에요. 토론은 그 끊임없이 화두를 던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 생각에서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이건 이래야, 끊임없이 서로 비판을 하는 건데, 그러면 티벳 불교 성녀들의 수련은 잘 길들여지는 과정이 아닐까요? 제가 용어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고요. 네, 용어를 잘. 약간 네. 그런 예를 들면은 기독교라고 치면은 기독교 내에서 내부의 어떤 신도로서 있을 때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신자라고 했을 때. 그게 한국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게 이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동네에서 이 어떤 교리든 개념이든 또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도들이 그거를 끊임 없이 논의하고 논쟁하는 거는 애초에도 뭐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걸 오픈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 특히 뭐 얼마든지 교리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 있는데, 뭐 인신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근데 우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 성경 그 공부하는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걸 리드하는 사람한테 분위기 싸해지잖아요. 신성 모독 같은. 그렇죠. 신성 모독 같은 느낌을 하고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이 부분이 사실은 한국 교육에서도 근본적으로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한국 교육은 사실 길들여진다라는 말로 토론을 하거나 크리틱을 하는 능력을 말살시키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도 인정은 해요. 그게 한국의 독특한 좀 점이 하는 거죠.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양권하고도,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뭐 일본, 중국도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식민지면은 대부분이. 네, 그런데 식민지 교육을 받은 데서는 더 심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나쁜 부분을 또는 부정적인 부분만 지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를 포장하는 거를 조금 포장지를 뜯어내고 우리한테 진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에센스가 뭐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가를 찾자. 계속 포장지만 가지고 거기에 마취된 상태로 있으면 그거는 스스로 죽어가는 길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더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거를 같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것이 직통원에서 이 바라는, 저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뭐 이 멋있는 말로 도반이라고 표현을 하던 또는 일반적인 말로 제자가 됐던 연구원이 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에게 한수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가르쳐 주는 거는 있겠지만은 그럴 때 아마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에 대한 원망도 커질 겁니다. 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하게 되고, 여러분 개개인한테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또 한국 사회에서 더 잘 생존할 수 있는 비법을 찾는데,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 이것이 내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필요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필요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사는 사회가 더 잘 먹고 잘 살자는 그 필요성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럴 때 이제 이 이야기가 그거는 교육을 받는 뭐 이 대학교, 대학원 또 심지어는 이 나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간다는데, 아까 제가 대학원생을 20년 이상 가르치면서 가장 이 대학원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대학원 트레이닝을 받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교수님 누구 이론을 우리는 따라야 되나요? 누구 연구를 저희들이 따라서 해야 되나요? 우리는 누구 판가요?
누구파? 누구 이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항상 멋진 이상적인 뭔가를 보면서 그거에 대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니까 사실은 심리 자체도 신기해요. 오늘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너 어떻게 되라라고 하면 너가 너 자신으로서 괜찮은 사람이 되라라가 아니라 누구 알지? 누구처럼 돼. 누구처럼 되면 자 빌 게이츠처럼 안철수처럼 이런 누구를 가장 잘 모방한 사람이 됐을 때 내가 훌륭한 삶을 사는 거야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자식들한테도 가르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저 같은 경우 너는 뭐에 관심이 있니?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니? 뭐가 궁금하니? 너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니? 그거를 이야기를 해. 그거를 연구하는 거야. 연구는 너가 궁금한 거를, 너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해결책을 찾고 그 궁금한 걸 해소하는 게 연구야. 어? 교수님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없는데요? 안 됐다 야. 궁금한 거 있을 때 와. 저 궁금한 거 그냥 하나 주면 안 될까요? 그럴 때 제가 줄 수도 있어요. 너 궁금한 게 없고 너가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논문 써. 그래서 석사 논문은 한 달, 박사 논문은 3개월 만에 해치울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는 뭘 배우나요? 뭘 배워? 너 지금까지 배운 걸 써먹으면 되지. 누가 대학원 다니면서 연구 방법 어떻게 하는 거 배웠잖아. 그리고 연구 문제는 이거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돌려가지고 논문은 이 주제는 지금 아직 써진 논문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슷하게 사람들이 어떤 질문들을 듣는지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정리하면 돼. 그리고 네 질문이 또 이 주제를 연구하는 이유가 이전에 연구한 사람들이 어떤 답을 제시했는데 그게 충분한 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정리하면 돼. 그러면 이전에 연구해서 너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걸 찾을 수 있지 않겠니? 뭐 그러면 나름대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해요. 끝이죠. 예. 자,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파요. 왜냐? 제가 자기 문제를 2년이든 5년 동안 해결을 했으면 그 다음에 자기 삶에 있어 우리의 삶이라는 건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문제든 이 사회에서 자기가 일하는 영역에서의 문제든 계속 자기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진짜 자기가 부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 진정한 전문가가 되잖아요. 우리는 의사는 어떤 사람이야? 자기한테 오는 환자의 병을 치료해줘야지 능력 있는 의사지. 저 치료 못하는데요? 큰 병원으로 가세요. 하면 그건 능력 있는 의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모든 환자를 다 병을 치료해야 되고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착각이지만은 그럴 때마다 분명히 나도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항상 내가 가지는 고민이 그랬어요. 이 학생들한테 내가 강의실에 들어가서 가르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학생들한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줄줄줄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줄 때 그걸 알아듣는 아이들도 있고 못 알아듣는 아이들 그것도 신기해요. 지가 읽어보면 알 텐데 그걸 설명을 할 때 알아듣는 것과 못 알아듣는 이 차이는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모든 애들이 다 알아들어야 돼요. 한 10명이나 20명 알아들어요. 한 명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을 때는 꼭 물어봐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게 무슨 말인지 네가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니? 그러면 애가 내가 했던 이야기를 리사이트를 하는데 야 그게 무슨 뜻인지 네 말로 한번 좀 설명을 해봐 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왜 그렇죠? 자기 스스로 고민하지 않아서 관심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겠죠. 머리가 나빠서?
연대들은 애들 보고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그죠? 근데 그 머리 전에 그 관심이 없거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지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결국에는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느냐 생각을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공부를 해야지만 그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선생님 저 그거에 반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환경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을 제가 대안학교에서 있었지만 그 아이들을 부모님이 보냈을 때도 약간 그 아이들이 주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흥미들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대안학교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냥 생각이 없어. 네. 왜냐면 진짜...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희한한 상황이에요. 일반 국립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조차도 똑같아요. 네. 근데 뭐에 대한 대안인지를 모르는 상황에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교육의 문제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교육의 문제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한국 사회에서 자기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다 그렇죠. 요구에 의해서 살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영국 문제로 잡고 한다라면은 제가 만약에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는 바꿀 순 없는데 제가 이런 거를 만약에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자기가 흥미 있는 것에 자기가 푹 빠져서 살 수 있게끔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제가 오이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WPI를 보면 각기 다른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길을 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원할까요? 아니에요. 가장 먼저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책임져야 되니까. 네, 그래요. 그 다음에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자기 삶에 뭘 자기가 책임진다는 건 진짜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길을 모르니까. 보장된 게 없고 안정되지가 않으니까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기보다는 번듯하고 멋있는 주인님을 내가 모시는 상태가 되기를 더 원하는 심리예요. 근데 그런 리얼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예전에 방송 들을 때 그런 말씀하신 거 들은 적 있는데 그렇죠. 가입 때부터 그러면은 만족지는 거죠. 부터 그런 건가? 그럼요. 가정교육이 진짜 효과가 있으면 또 가정교육도 있을 거고 학교도 그럴 거고 자라면서 또 리얼리스트로 사는 게 좋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난 기질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로맨티스트 성향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감성적이고 예민하고 또 이런 성향들이 있고 또 우리 문화 자체가 상당히 정적이고 이러잖아요. 정이라는 것과 화가 났다, 화병이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하면 정적이라는 게 잘 드러나는 거고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의 삶은 그것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권장하보다는 누군가의 마치 노예가 되듯이 또는 안정된 삶을 살면서 주인을 모시는 교육 또는 그런 뭐 가르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기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당연히 그래왔지 않나요? 한국 사회를 보면. 당연히 그래왔는가? 라고 하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역사적으로도 그래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식민지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리얼리스트가 또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벗어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국민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식민지 경험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게 반도고 역사적으로 많이 침략을 받았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이태리예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
로마 이후에 이태리가 하나의 국가로서 번듯하게 있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다 쪼개진 상태고. 그런데 이 한반도에 있는 국가는 뭐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고려든 뭐 조선이든 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로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사회 사람들은 리얼리스트로 사는 것이 어쩌면 상당히 중요한 삶의 비법이나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중국을 보자라고 하면 중국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서 훨씬 더 로맨티스트 성향보다는 중국 사람들은 휴머니스트 성향을 훨씬 더 강조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어 관시,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특성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휴머니스트 성향이거든. 따고 형님 이거 중국 사람들. 근데 뭐 이게 휴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근데 중국 사람들은 휴머니스트 성향이면서 리얼리스트를 지향하면서 살아요. 리얼리스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길들여지는 거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리얼리스트가 약간 현실 적응주의자라고도 명명을 할 수 있나요? 어, 그럼요. 그렇다면 네. 아까 전에 그 불교 공동체에서 뭔가 질문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만약 국가가 있다라고 치면 거기서 리얼리스트는 질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리얼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의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을 보면 돼요. 중국의 휴머니스트에서 리얼리스트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토론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잘하는 거 아세요? 이 공산당 토론. 그죠. 그 이제 바로 그 질문. 공산당 토론이 토론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거는 일방적인 자아 비판과 공개적인 비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거는 소위 말해서 이 대세가 정해졌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싹 따라요. 시 주석을 우리가 모십시다 하면 그냥 싹 가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 전까지는 치열하게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벌려요. 뭔가 목이 달라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나요? 아, 물론 목이 다르나요? 아, 그럼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네요. 네? 아, 그럼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 목숨 걸고 얘기하지, 그러면. 그러면 목숨 안 걸고 얘기해. 그런데 그게 자기께 먹히면 자기가 권력을 가지잖아요. 어, 문화혁명 때. 그때다. 예, 목이 달아난 사람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살아난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그럴 때 이제 문화혁명 때 살아난 대표적인 사람이 덩서평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시주석이에요. 그럴 때 문화혁명 그 과정에서 열심히 토론을 했느냐? 아니, 당연히 홍위병한테 이 당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하방한 사람들이 모여가 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방했을 때도 끊임없이 자아 비판을 하던 자기들이 현재 직면한 이슈에 대해서 모주석의 어록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을 해요. 그거는 이제 학습의 일환으로서. 그래서 토론은 비판이 아니라 학습의 일환으로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게 그 무조건 그냥 우리가 모택동 어록을 암기하고 이야기하는 건 홍위병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건 무엇이 진정한 중국 공산당의 길인가 라는 이슈를 이야기하는 건 끊임없이 그걸 해요. 그게 중국 공산당이 모택동이 죽을 때까지도 했고 심지어는 덩서평이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개혁 개방의 경우에도 끊임없이 논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기본적으로 뭐
이 당 중앙이 두면 공산당이 놀리니까 당 중앙이 제시한 그 핵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운다. 이거 무엇이 어떠한 것이 정해지면 그건 다 같이 따르는데 그 전에는 끊임없이 어떤 토론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박사님께서 이렇게 좀 어쨌든 약간 긍정적인 사회상이 어떤 나아갔으면 좋을 사회상이 있다고 쳤을 때 어떠한 리얼리스트들이 많은 것이 좀 더 긍정적인 사회상에 가까운 것인지. 어떤 리얼리스트가 많은 게 리얼리스트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리얼리스트는 어느 사회든지 간에 50% 이상이 되는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리얼리스트를 욕하거나 리얼리스트한테 책임을 물면 안 돼요. 국사님 얘기한 질문은 그럼 거의 철인 정치에 가까운 거로 느껴졌거든요. 중국 공산당 얘기는 그게 철인 정치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으로 키워내잖아요. 공산당 당원이 되는 것도 특별하고 그 사람들이 당 중앙으로 가는 건 더 어렵고 그걸 토론을 통해서 자기 거가 증명이 되고 거기서 먹혔을 때 권력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게 뭐 대의민주도 아니고 뭐 국가에 대해서 왜요? 그럼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은 끊임없는 이 토론이든 끊임없는 그 사람의 능력을 확인받으면서 키워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트럼프, 우리는 트럼프를 욕은 다 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하지만 미국 사람들에게서 이 트럼프는 자본주의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동산업자. 성공한 부동산업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을 얘기할 때 국회의원으로 길러지든 정치인으로 길러질 때 어쨌든 투표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중들한테 끊임없이 어필을 하잖아요. 그럴 때 투표라는 과정은 선택을 하지만 대중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국은 사실 대중한테 어필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끼리 어필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 중국의 공산당은 중국 인구의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소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당하고 자한당이 있는데 여당, 야당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하고 자한당 당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몇 프로일까요? 소위 말해서 그 당 회비를 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의 1%도 안 돼요. 1%는 되나? 그런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한나 아린트가 아이히만의 죄를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리얼리스트들은 다 죄인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 고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죄인이지 않느냐, 뭐 리얼리스트만 두고 봤을 때 본인이 죄인이 되는 거는 본인이 패자의 위치에 있으면 리얼리스트는 죄인이 되고 성자의 위치에 있으면 죄인이 안 돼요. 그리고 성자냐 패자가 아닌 중간에 있어도 죄인은 안 돼요. 리얼리스트의 잘못은 패자의 위치에 있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아이만은 안타깝게도 패자의 위치 그 패거리에 속했네요. 결국에는 어떤 그 정의는 승자의 법칙이다라는 논리가 통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으면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 한국 사람들에게서의 정의라는 것은 어떤 절대성을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게 Justice 그 책을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썼던 그 교수가 가장 경이롭게 생각했던 대한민국 사람들, 그 사람은 한국에 가서 강의도 열심히 하고 EBS나 그 연대에서 강의를 하는 걸 내가 지켜보면서 질문할 때 내가 막 속으로 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믿는 정의와 저 사람이 이야기한 정의는 완전히 다른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이 순수한 이 비판자로서의 정의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이클 샌더스 교수가 이야기하는 정의는 대중에 의해서 공유되고 공감되는 기준 또는 합의된 무엇, 그것이 정의의 기준인데,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러다 보니까 그 정의에 굶주린 절대적인 이 정당성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샌더스 교수를 전 세계 책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 나라예요. 미국에서 팔린 것보다 10배 이상 팔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가 자기의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자기한테 정의를 질문을 할 때 그 교수는 금방 질문 받아보면 이 나라 사람들이 정의를 내가 이야기한 정의라는 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알죠. 그런데 본인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애교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역시 훌륭하시다. 남은 나라에서 장사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절대성, 정의의 절대성을 한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붙잡고 싶어하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탐색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또 뭐 신에 대해서 가지는 절대성, 그리고 그것을 어떤 종교가 반도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기복신앙으로 바뀌는 아주 놀라운 절대성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절대성과 상대성. 네. 그것이 불안 때문이냐 아니면 진짜 리얼리얼하게 현실에서 살아남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이냐, 뭐 생존에 대한 이 지극한 열망 때문이냐, 뭐 이러면 다 그럴듯한 이유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쩌면 불안 때문인데 그것이 로맨티스트의 성정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불안이 정폭되는 나라일 수 있고, 그것이 불안으로 정폭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신바람 또 한 이런 식으로 해가 정폭되는 나라일 수도 있는 그런 게 다 작동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 정의라는 말로서의 절대성을 원하게 되고, 정의라는 말로서의 권력을 더 추구하게 되고,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행사를 할 때 우리는 정의라는 느낌을 더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폐 청산을 하는 권력이 행사가 되면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당연히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그게 점점 더 심해져 간다는 느낌을 저는 더 늘어요. 뭐 요즘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그것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만연사냥 자체가 너무나 당연시하게. 그럼요, 그럼요. 그럴 때 이제 표면적인 권력이라는 것을 내세우기가 가장 끌끄러운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를 내세우냐면 도덕성을 내세우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도 이제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요즘에는 국민의 눈높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눈이 높은 줄 난 몰랐어요. 국민의 눈높이. 그게 이제 저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대중의 심리. 대중의 심리인가. 그래서 한국인은 심리를 연구해야 되는 절대적인 시기에 존재하고 있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 혼란은 바로 한국인의 심리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이슈든지 간에 그걸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고, 또 어떤 그 답을 기초해가지고 우리가 제도를 바꾸거나 또는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한 채로 무조건 좋다는 제도, 시스템, 또 외국의 뭔가 새로운 제도,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건 전형적인 식민지 사고를 그냥 무작정 우리가 느끼는 문제나 어려움에 적용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그거를 그 에센스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교수님? 그걸 사회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할 때 본인이 말하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뭔지 혹시 아세요?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쳐가지고 책 조사하면 다 통계책이, 통계책을 사회과학에서 통계 사용한다고 통계
이 원론에 가까운 책들을 전부 다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 아니라 사회과학 연구의 대표적인 툴, 도구를 이야기하지 방법론은 아니에요.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다양한 방법론을 이야기를 해요. 뭐 통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통계를 뭐 단순한 t-테스트라는 통계 방법에서 ANOVA에서 멀티베리에이터 애널리시스, 리그레션, 뭐 로그리니어 애널리시스 뭐 이런 식의 아주 그것도 멀티베리에이터 애널리시스에 다 속하는 건데 그런 통계 방법론을 대한민국의 사회과학에서는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이라고 가르치고 대학원에서는 또 그걸 열심히 배우고 그걸 잘하면 또 연구 방법론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고 착각하는 게 아직도 대한민국의 학문 수준이에요. 근데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의 가장 에센스는 뭐냐 하면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연구 문제로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사회과학 연구.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큰 연구 문제, 가장 중요한 연구 문제가 뭘까요? 불평등. 그럴 때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불평등보다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사회는 사회 불평등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선진국보다 나쁘지 않은 수준에 있어요. 일단 우리 사회의 문제가 불평등이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모르는 분들이 그냥 뻔히 누구나 할 수 있거나 그냥 도그나 카우나 다 이야기하는 걸 마치 그걸 이야기하면 뭔가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보인 거죠. 요즘 뭐 경제 민주화하면서 뭐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 뭐 그런 경제 정책도 운영하지 않나요?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 경제 정책을 운영을 했으면 그거는 아마 지난 공산당을 하지 않나.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불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너무 나쁘게 보는 거고요. 칼 마크스가 사회 불평등의 기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논의한 거를 어쩌면 이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이게 어떤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국가 중심의 경제 시스템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로 자기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채로 남이 너 잘생겼다니까 내가 잘생겼나 보다 이런 단순 사고밖에 못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을 때 그냥 자본주의에서의 이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진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자본주의 상황이나 또는 그 사회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널 하는 소리를 언급하는 수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인식론적인 인지 영역상의 문제로 그리고 그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 찾아야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문제가 내가 볼 때 가장 이게 문제야라는 걸 파고드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한국 사회의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식론의 문제입니까? 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뭘 어설프게 단어를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되는데 그런데 그게 대부분 교수나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대중의 공감하고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 또는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 또 뭐 여론조사해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하나 찍으세요 하면 1. 경제 불평등 2. 뭐 이 저출산 문제 3. 뭐 남북 뭐 위기 뭐 갈등 뭐 사회 갈등 4. 사회 갈등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그걸 응답하는 사람도 지가 뭐 그 단어를 무슨 뜻으로 듣는지 모르고 응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그런 경우는 코끼리 장님 만지기 수준의 이 문제 인식이고 문제를 알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구체적인 예로서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이
뭐 지금 대학 입시 교육 문제를 좀 더 바꿔야 되고 교육을 개혁을 해야 되니까 그럼 교육계에 간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교육부 장관이 참 저 사람 참 무식하다. 무식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나 인식이 참 없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대표적인 게 그분이 교육 문제 이야기하면서 손을 본다는 게 입시 제도를 손을 보겠다고 나서지를 않나. 그 다음에 절대 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 그분에게 있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가 상대평가를 해서 문제가 수능의 상대평가를 해서 지금 교육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나라에, 그죠? 그리고 이 나라의 교육 문제 뭐 아까 대안교육도 나오고 뭐 이 교실이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대학 입시 문제 때문에 교육 문제가 모든 게 있는 거죠, 그죠? 저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한테 너무 여백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여백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유시민 작가를 작가님 봐도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 호기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호기심에 출발해요. 그래서 네.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한 게 진짜 자기 지식이고 그게 자기만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이 자기의 강점을 키우려면은 그 자기가 스스로 고민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요. 그런데 모든 학생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은 일단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 되면요 한 3, 40%의 리얼리스트 성향을 가진 학생은 엄청난 불안에 떨게 되고 오히려 학생들이 더 힘들어해요. 그렇게 주도적인 어떤 자연스러운 환경을 더 힘들어해요. 오히려 규칙적인 환경을 더 좋아해요. 더 선호해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할 때 각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의 문제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한테 마치 정답과 같은 거를 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지 말아야 돼요. 일거에 내가 단칼에 이 법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세월호 사태가 벌어서 세월호 법을 만들기만 하면 이 세월호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그런 논리를 막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모든 이슈가 세월호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냐 통과되지 않느냐 이것만 통과가 되면 이 사건의 진상이 만들어질 거고 그 이 억울하게 죽은 자식을 죽은 사람들은 다 안이 풀릴 거다 라고 계속 선전을 해요. 정작 진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그냥 엉뚱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광화문에서 텐트 치고 뭐 법아 만들어졌어서 법만 만들어지면 이런 식의 상황으로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새로운 문화 자체를 형성해서 우리의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리얼리스트도 또한 그 문화의 가치 이끌어서 같이 더 나은 사회를 그럴 때는 이제 또 법이라는 말 대신에 문화라는 말로 똑같이 절대성이나 그걸 쓰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는 기본 방식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정답을 찾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때 제가 항상 물어보죠. 문제가 뭔데요? 당신이 찾은 정답의 문제가 뭔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허걱하죠. 왜? 자기가 찾은 정답은 정답인데 문제가 뭔지를 갑자기 본인도 잊어버렸거든요. 그럼 갑자기 정답이 안 되고 이거는 쓰레기가 되잖아. 그러면 쓰레기라고 인식하는 게 나아요. 그 문제가 뭔데요? 질문하는 그 자식을 죽여버리는 게 나아. 질문하지 마. 그래서 그렇죠. 제가 수련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럼요. 보면은 디테일한 것부터 물어봐요. 선생님 물 마셔도 돼요? 드세요. 그렇죠. 선생님 이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뭐하고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이게 싸워요 하면은요 저희는 항상 말하는 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르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그렇게요. 네. 귀찮아야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교육을 하는 게 통제해 놓으려고 하니까 그럼요. 제수로 만드는 거죠. 통제를 하고 잘 이끌고 공동체성
공동체성이라고 포장 이게 포장하자. 포장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동체성이 이걸 말하는 건지. 왜냐면 같이 노예 마을에 사니까 네가 튀면 안 되잖아. 저는 항상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이르지 않습니다. 이게 기분이 빨려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라는 그 자체를 왜곡시켜요. 그 단어라는 거를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권력이라는 걸 이야기하거나 이 철인 정치를 이야기할 때도 내가 헛 이야기하는 게 철인 정치가 뭔지 아냐? 이 마징거 제트 정치를 철인 정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의 정치를 철인 정치라고 하는 건지 그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철인 정치라는 단어를 쓸 때 막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총학생끼리 다툼이 일어나도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냐면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법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 구도를 만들어 놓고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을 줘요. 재판하듯이. 학교가 갑자기 세마이 재판장으로 변하는 순간이 학교폭력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대한민국의 가장 전형적인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교육은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사회에서의 법적인 법이라는 걸 내세우는 권력의 향배가 뚜렷이 드러나게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건가요? 초딩들 보면은 선생님 얘가 막 했어요 하고 이리로 맨날 오거든요. 뭐 그렇죠. 뭐 그러니까 수용소에 있는 이 죄수들이 죄수들끼리의 공동체성을 못 느끼면 이제 열심히 소위 말해서 이중 스파이가 되든지 그래서 거기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렇죠.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 휘두르려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친해지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한테 친해지고 말을 다 그럼 군대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배우는 거고요. 그럼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쓴 그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 보면 교육에 대한 사실은 이 그 책을 거의 10년, 15년 전에 제가 연구를 했던 가장 큰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해찬 씨가 뭐 교육개혁 한다고 난리를 칠 때 그럴 때 가슴이 찡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의 교육의 문제가 뭔지를 이 규정도 제대로 못한 채 마치 교육의 문제라는 걸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사교육, 사교육 철폐하겠다라는 거, 사교육 부담 줄이겠다. 그러려면 누구나 제주 하나만 있으면 대학을 가겠다, 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해찬 세대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죠. 그 이후로 사교육비가 줄어들었을까요? 더 늘어났을까요? 그래서 수능 만들어진 것도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때 또 인강까지 희한한 짓을 해. 그걸로 인해가지고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인강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우민화 정책은 거의 정점에 갔다고 생각을 해. 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드라마 보듯이 하기 시작을 했거든. 드라마를 보면서 질문을 하고 그 드라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드라마를 보는 집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죠. 그렇죠. 인강은 바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세뇌당하는 거. 교육이라는 게 세뇌 과정이라는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인강이라는 거예요. 질문을 던질 수 없다. 그렇죠. 쌍방이 안 되고 그냥 계속 그건 쌍방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첫째, 자기가 몰랐던 거를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학생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몰랐다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볼 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거를 참고서를 보고 교과서를 보고 알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르는 문제나 모르는 거를 의식을 하고 이 인강을 보는 애는 그 인강 보는 애들 중에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5% 이내예요. 5% 이내. 내가 왜 5%를 치는지 아세요? 사회과학에서 5% 이내는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 근데요, 박사님. 네. 인간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인간과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예, 그렇지 않나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교실이. 그럼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학교 교육이 인강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인강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삽질. 삽질이죠. 그러니까 대안학교도 결국엔 똑같은 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작동하는 거네요. 거죠. 그 말은 지금 공교육이든 이 학교 교육에서의 문제가 뭐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 채로 그냥 우리 교육은 뭐였느냐 사교육이 팽배했어 또는 뭐 특목고나 이런 좋은 학교에 가려고 했어 스카이 대학, 대학 서열이 있었어 다 그냥 막연하게 문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문제에 접근하지 않을 핑계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거는 너무 이 교육 전문가나 문제를 진단하는 분을 악의적으로 보려는 마음인데 사실은 이 나라에서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야기하면 그들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모른다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가 보고 싶은 거 지가 알고 싶은 것만 주장을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규정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교육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진짜 문제를 규정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을 교육의 문제로 보고 있는가를 먼저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연구를 통해 알아낸다라는 게 저 같은 얘기예요? 예 그걸 하나의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교육에 대한 심리 코드라는 거를 제가 찾아내는 연구를 했어요 이거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 교육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뭐가 연상이 되고 또 내가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또는 교육을 잘 받고 싶다 또는 교육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좋은 교육이란 뭘까? 이런 질문은 혹시 자동차 가지고 있으세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죠? 네. 그 집에 있는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예요?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됐죠? 우리가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도 좋은 자동차야 할 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때 좋은 교육이라고 할 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문제를 생각하는 게 저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구나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절대적인 그거랑 다른 측면으로 문제는 알겠죠 우리가 문제를 볼 때도 그 문제가 절대성이 아니라 그 문제는 각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거조차 받아들이는 것에 엄청난 어려움을 느끼느냐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에서의 가장 1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요 네. 만약에 사람마다 교육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게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교육의 문제로 하나로 모을 수도 있다라는 왜 하나로 모아야 되죠? 아 그러면 왜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셨어요? 그럼 만약에 저가 생각하는 교육의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만약에 문제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각기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5천만 개의 각기 다른 문제를 느끼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5천만 명 있더라도 재밌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사람 숫자마다 다른 거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각기 다른 성격을 저는 몇 가지로 구분했어요? 5가지 5가지죠
물론 그게 다섯 가지가 25가지도 될 수도 있고 그게 더 125가지도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간단하게 일단은 뭐 우리 다 비슷하지 않아?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믿을 때 하고 좋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리얼리스트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사람이고 로맨티스트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사람이고 휴머니스트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사람이고 에이전트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사람인데 그 각각으로 살아가는 게 나쁜 놈들도 있어! 라고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데서 느끼는 안도감과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옆에 있는 누구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는 아니구라는 걸 느끼는 그 안도감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느끼는 무시무시함과 그럴 때 느끼는 답답함에서 여러 가지의 각기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엄청나게 일단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자기 삶에 있어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나의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를 아는 데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믿고 있는 교육의 문제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각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명확해요? 네. 그럴 때 잘 보세요. 교육에 대한 심리 코드를 제가 10년, 15년 전에 연구를 했을 때 교육에 대한 심리 코드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그거는 뭘 반영하냐? 서로 다른 욕망, 서로 다른 자기 삶에 있어 해법으로서 교육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육을 잘 받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욕망을 충족하는 하나의 길이자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내가 그 교육을 보고 있다는 걸 그대로 알려준다. 내가 내한테 좋은 자동차라고 할 때는 내가 자동차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따라서 그 자동차가 다른 거예요. 내가 남들한테 폼 잡을 때는 자동차는 당연히 벤츠지. 벤츠, 벤신벤질하는 사람들이 쓰는 벤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하려면 아, 요즘 벤츠가 지금 안 돼. 마이바흐. 그렇죠. 그것도 벤츠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내같이 좀 센스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면 아이 미니나 아무도 그게 동절을 안 해줘요. 아, 이런 게 이제 내가 그 자동차를 통해서 어떤 욕망을 충족하고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달린 게 각각 뭐 자동차 브랜드든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서로 다른 욕망을 서로가 각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먼저 알고 그렇죠. 거기서 인정을 하고 그렇죠. 거기서 서로 다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서로가 각자 찾을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그렇죠. 나아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왜 저희는 그걸 불평등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건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평등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가 의식하고 생각한 평등이 아니라 항상 노예는 불평등해.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는 항상 불평등해요. 왜 간수는 죄를 조금 더 잘해주냐 이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초등생이 수련원에 왔는데 벌써 거기서부터 선생님하고 친하면 선생님 불평등해요. 왜 쟤한테만 잘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더 친해지려고 더 바라고 더 노력하거나 이게 놀랍게 우리의 교육 장면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거를 거룩한 용어로 쓸 때는 불평등 그럴 때 일상적일 때는 선생님은 왜 쟤한테만 친해요? 쟤한테 좋은 이야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그럴 때 교수는 불평등의 기원 이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 아이 자체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럼,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 자체는 나쁘다고 보면 아니 자기의 배고픔을 순댓국집에서 채우는 사람과 우동집에서 채우는 사람 우리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정말 큰 문제는 각자가 다른 욕망을 있다는 걸 인정도 하진 않는데 그 욕망 또한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어떤 고상함으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니달랐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그게 별로 그럴듯하고 멋있는 이야기로 안 들린다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그거는 어느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싶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정치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관심을 끌겠어요 그렇죠. 그건 너무 다 아는 이야기잖아 뻔한 걸 네가 왜 이야기해 이렇게 돼요 그럼 핵심은 사람들이 그 대답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사람들이 이미 정답이라는 걸 막연히 믿고 있을 때는 진짜 정답이 되는 이야기를 듣는 거는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것에 다 반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마치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되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분의 입장에서는 아주 재수없는 애가 되죠. 네, 자기가 이야기하는 문제라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로서는 별로 장사도 안 되고 크게 어필하기 힘들고 일단 자기 장사가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하고 토론을 하면 많은 인간들이 재수없고 재미없어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너무 재밌는데 아 그거를 재밌는 건 참 영혼이 순수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박사님 이걸 지금 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어떻게 장사를 잘 할 수 있느냐는 나는 지금 장사로 넣은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현상을 알려주고 싶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게 교육이라는 건 한국 사람들에 있어요 교육은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는 욕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그걸 그래서 입신양명 내가 교육을 통해서 입신양명하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다 라는 그래서 누구예요 그 우병우 게이스에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고 검사가 되고 하는 건 입신양명의 교육이에요 우병우 부모님이 뿌듯하게 생각을 했던 건 입신양명 그래서 김기춘이나 우병우 뭐 조윤선 다 입신양명 교육의 원단이고 성공 사례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자 하나 못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참 자기 자식이 이 교육을 잘 받아서 입신양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이 사람들은 학원도 보내고 입시가 바뀌면 이 학생부 종합준영도 맞추려고 하고 또 정부가 또 입시를 또 바꾸면 그게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분들이 체제순응이에요 그래서 이 체제순응은 교육을 통해서 나의 꿈이 실현 못했으니까 내 자녀한테만이라도 그게 실현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인교육을 내세우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교육은 지가 좋아하는 학교를 다니게 하고 가능하면 뭐 대안교육이 애들이 숨을 쉴 수 있다니까 보냈는데 맑은 공기에 숨을 쉬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황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맑은 데가 없으니까 더 맑은 동네로 보내고 싶어요 뭐 이게 이제 전인교육 그 다음에 이제 전인교육을 하자니 너무 불안해 그래서 트렌드 추종이라고 해요 전인교육을 해서 전인교육을 아 이 저기 산청에 있는 어디에 가면 전인교육이 된다더라 하면 뭐 대안학교 하면 그 길을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전인교육의 트렌드 아니면 조기유학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특목고 이렇게 된 게 트렌드 추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 교육이 문제야 저를 뽑아주신다면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교육개혁을 주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 하시는 분들이나 교육감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교육개혁이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욕망. 아, 그럼. 학부모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교사나 교수도 아니에요. 당신의 욕망을 충족해서 교육개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애들한테 질문을 안 한다는 느낌이 되게 드는데. 당연하죠. 이 모든 거는 부모나 아이들의 욕망을 알아보는 그런 없어요. 맞아요. 내가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아이들의 욕망을 알아보는 거는 왜 고려를 하지 않는지 알아요? 선택권. 첫째. 도구인가? 왜 그러지? 아이들은 양육과 훈육과 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인 거야. 주체가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 아이들은 대상이에요. 교육의 대상이지 교육의 수행 그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시선이 여기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을까요? 핵심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그럼 자기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루어지는 교육. 그거는 미친 교육이에요. 그러면 투표권을 줘가지고 교육감을 뽑는 걸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얘기도 뭐 18살 이상은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게, 왜냐면 걔네들한테 의무를 지우잖아요. 무슨 의무를 지어요? 우리는 병역 의무를 지어요. 국가가 그 나라의 국민들한테 의무를 지을 때는 권리를 줘야 돼요. 그 미국이 독립전쟁을 영국하고 할 때 대표 없이 세금 없다예요. 근데 이 나라는, 이 나라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18세 이상의 사람한테 병역 의무를 지어놓고 투표권을 안 주면 그거는 국가 독재지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 가장 간단한 기본 논리조차 정치학자나 또는 법학자가 주장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네. 이게 이 나라 학문의 존재 이유는 진짜 권리를 가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를 서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학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정치학은 소위 말해서 정치꾼들이나 이 법 기술자들이 권력을 쟁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상황인데, 어쨌든 마지막에 개혁 쇄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것을 자기의 아젠다나 레퍼토리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할 때 개혁 쇄신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유아독존은 사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 네, 휘둘리지도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아이와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래서 이제 이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체제 순응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는 다르게 살아야 해 라는 마음을 지향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당신이 교육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당신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내가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또는 내가 좀 충족하지 못한 욕망을 더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을 건데 라는 마음으로 자녀의 교육에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 유아독존형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욕망은 정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정확히 자각해서 그런 교육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질문이 상당히 좋은 질문이긴 한데요. 그 질문하고 유사한 질문은 어떤 질문은요? 그분들이 가진 욕망은 그분들의 자녀가 가진 욕망하고 일치할까요? 또 그분들의 욕망에서 넣은 교육이 그분의 자녀가 잘 받아들일까요? 또 그분들의 욕망이 충족된다고 믿는 교육 방식이
그분의 자녀에게 기대했던 효과를 야기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 뭔지를 알고 하는 분도 있지만 모르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분들은 자기의 욕망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교육이라는 거는 자기 욕망을 실현해주는 마법과 같은 뭔가라는 믿음을 가지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더 기본으로 보면 아까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잘 못 본다고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이죠. 근데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인식하지 못하게 됐고 훌륭해요.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고 또 거기서 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욕망을 인식하고 그걸 하려면 왜 그거를 탄압을 하는지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 대신에 답변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계속 포장을 해야 멋있는데 그걸 이렇게 자기 욕망을 생생하게 민낯으로 직면하거나 그렇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노예 심리를 가진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주인님한테 들키면 죽음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진 욕망을 욕망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어떤 도덕성으로 포장을 하고 그렇죠. 계속 그거 자체를 없는 듯이 행동하지만 그게 그렇죠. 어디선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람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 국회의원이 여자 인턴하고 외유를 갔다. 캬.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아니 여자 직원을 데리고 외유를 갔다. 그러면 가서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 근데 머릿속에 어떤 욕망을 가진 사람은 뭐 외유를 갔겠어. 그렇지 놀러 갔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는 특히 본인이 일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놀러 갔다 온 경험을 한 사람은 자기 경험과 자기 인식에서 상대방도 그랬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한당의 그 대표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안 들키게 다 처리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럴 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남을 공격할 때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 공격하는 걸 가지고 안 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더욱더 그러니까 너가 그랬지라고 이야기 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욕망을 누군가 하니까 그거를 오히려 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뭐 그건 안 해본 사람이 주로 하고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그게 내만 해야 되는데 네가 감히 했어? 라는 거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죠. 질문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시대의 욕망이라는 게 있다는 걸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것도 이제 이럴 때 시대의 욕망은 각기 사람들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그 시대의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는데 시대의 욕망이 어떤 절대성과 유일성을 생각을 한다면 그게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주인과 주인이 아닌 자로 분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주인의 욕망이 어떤 시대를 움직이는 어떤 트렌드를 만드는 거라고 해석을 주인이 가진 다양한 욕망이나 노예가 가진 다양한 욕망이나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얘기를 이렇게 알려줄게요. 여기 위에 있는 입신양명이나 전인교육이나 개혁쇄신은 주인의 욕망인 거 보여요. 노예의 욕망처럼 보여요. 주인. 그렇죠. 체제 순응, 트렌드 추종, 유아 독전은 주인의 욕망처럼 보여, 노예의 욕망처럼 보여. 결과적으로 주인과 노예가 똑같이 자신의 욕망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헷갈려. 나만 못 따라가. 아니 지금 주인과 노예라는 단어를 쓸 때 아까 수련의 선생은 선생 노릇을 하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걸려? 노예예요. 주인의 입장에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다 됐죠. 결국에는 그걸 권력으로 보면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이 될 거고 주인은 권력을 가진 자고 노예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될 거고 주인은 자기의 욕망을 우아하게 표현하는 자가 될 거고 노예는 자기의 욕망을 우아하게 표현 못하고 찌질하게 표현하고 유아독전은요 갈 때까지 간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좋아 보이죠? 네. 우리 아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해. 너는 나와 다르게 살아야 돼. 그래서 너는 서울대 가가지고 무시당하지 말고 살아야 돼. 계약 세신이랑은 어떤? 네? 계약 세신이랑 유아교통 관련성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약 세신하고 유아독전이 관계성을 관계성요? 관계성 정확히 잘 딴 건. 계약 세신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그 교육 제도든 교육을 자기가 바꿈으로서 자신의 존재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개혁 쇄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잘 알거나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잘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 끈 해가지고 뜨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교육 변화를 포장으로 항상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제도나 법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이 개혁 세신이에요. 근데 유아독존은 본인이 제도나 법을 바꿀 힘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없는 사람이겠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거기에 잘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대박을 터뜨리기를 기대하는 거죠. 법인 쇄신을 못하니까 아이를 쇄신하자고 이런 뜻이죠?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그들을 뽑는 게 어쨌든 결국엔 시민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만약에 이번에 헌법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사람인데 국민도 그럼, 아닌 사람으로 표현했대. 그럼 사람의 의식 더 근원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나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의식에 대한 것 같아요? 아니야, 어떤 욕망을 사람의 욕망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다 사기거나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늘 이야기하는 기분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오 하느님 하는 것도 인간의 욕망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는 게 제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없음에도 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있긴 있더라도 자기 욕망을 잘 몰라서 그렇게 뽑는다라고 이렇게 다시 귀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몰랐거나 또는 그 뽑는 사람의 다수가 특정한 욕망을 추종하는 사람이거나 예를 들면 박근혜를 뽑을 때 사람들은 어떤 욕망을 가지고 뽑았겠어요? 여기서 박근혜를 뽑았을 때 박근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교육에 있어서 어떤 걸 주장할까요? 입신양명, 전인교육, 개혁쇄신 중에 어디를 적합했어요? 입신양명이겠죠. 그럴 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이 소리를 할 때 저 XX 사기치는 사람들 그걸 내세워가지고 지 정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들의 욕망은 입신양명인데 아이를 행복하게 만든다니까 이건 사기잖아요. 얼마나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바르지 않는 과거당이라고 틀린 과거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문재인 정권은 개혁쇄신에 가까운 거예요? 놀랍게도 개혁쇄신을 하고 나서고 그거는 노무현 시절에 개혁쇄신을 하던 분 하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걸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노무현 시절에 개혁쇄신을 부려줬던 그분은 그래도 머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분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무현 시절에 개혁쇄신을 주장하신 분은 유아독전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상당히 자기 스타일이 강하고 자기 보이스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의 개혁 쇄신을 주장하시는 분은 자기 목소리가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목소리가 없는 대신에 자기 진영의 논리를 제시하고 그걸 맞추고 소위 말해 이념지향적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부분만 있는 분이라는 평이 있거든요. 이념을 지향하는 분이라면 실제 생활에서 그거를 적용하려고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 아니죠. 그분은 실제 생활에서 자기 개인에 있어서는 이념지향과 관계없이 아주 놀라운 재테크 능력을 보이신 분이에요.
하나 전혀 다른 모습.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과 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 완벽한 분리를 이루시는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교육의 문제로 보는지를 직통원 과정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직통원 과정에 어떤 여러분 중에 아, 전 교육 한국의 교육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이미 한국의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각기 다른 욕망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건 이미 알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가 한 십몇 년 전에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이 욕망이 그대로 나타나냐, 안 해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그렇지만은 뭐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 과정을 설명을,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배우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뭐 그걸 배울 수도 있고, 지가 연구를, 이 연구를 다시 한번 하는데 참가를 하면 당연히 배우죠. 본인이 1년 동안 내하고 같이 농사를 지어보면 이 고구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조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이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아 교육부인가? 정부에서 2022학년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 던져가지고 4개월 후에 어떤 대입 입시안을 마련해 주세요라고 냈대요. 근데 지난 8개월 동안 교육부 장관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가 괜히 한마디 했다가 지금 난리 법석이 나니까 아떡 이래가지고 그거를 국가교육위원 국가교육회의에 보냈대요. 근데 국가교육회의 위원 명단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안을 낼 수 있는 사람 또는 그거를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말해서 뭐 기본적으로 당연직 위원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 감투 쓰는 장관들이고 정치인들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이라기보다는 교육 교수들인데 정치권 언저리에서 있으면서 자리하는데 이 더 관심이 있었던 분인지 교육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분들이었을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인데 뭐 이분들도 뭘 잘하겠죠. 이게 그러면 우리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문제이기도 아젠다잖아요. 그럼 저는 아 이랬을 때 사실 4개월 정도에 진짜 이 각기 다른 욕망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교육 입시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일 이 직통원에 참가하는 연구원들이 4개월 동안 나랑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제도보다 더 괜찮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발표하는 그날에 우리도 항신소에서 발표를 딱 해! PT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쟁 PT를 해!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딸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거면 좋은 게 나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럼 우리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경쟁 PT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놀라운 쾌거를 이룰 수도 있지 않겠어요? 생방송 이런 거는 뭐 아무도 KBS, MBC, SBS에서 보도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재밌는 챌린징한 것도 될 수 있잖아요. 항심소에서. 네, 항심소에서는 보도를 하죠. 네. 그렇지만은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이 만든 그 허접전한 방안은 뭐 어쨌든 교육부에서 한다고 흉내를 내겠지만 어차피 그게 또 몇 년 지나면 삽질이고 더 개판이 되었지만은 뭐 우리는 뭐 아무도 그거를 관심도 안 가지고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를 사는 나름대로의 지식인으로서 또는 깨어있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적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했고 좀 더 나은 대안이 있었으나
권력을 잡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은 남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발표를 한 일주일 전에 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 상당히 기대가 크네요, 이날에. 우리 한 4월 전에는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한 달 전에도 발표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 네, 한숨을 쉬네요, 그죠? 그것도 아니, 뭐 그렇게 일찍 발표해갖고 들을 것 같은 박사님 벌써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15년 전에, 그리고 거의 10년 아닌가? 7, 8년 전에 책으로도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 다 설명을 해놨는데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선생님, 저는 방송보다 문득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대통령 뭐 관해서 예전에 꼭대고사 때도 예. 그 분석한 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 문제를 어떤 것이 문제라고 말을 하는 학자를 찾아올 만큼의 어찌 보면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그거를 허용하지 않을 거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럼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데 박사님은 어쨌든 욕망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해석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럼 분명히 욕망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에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오 좋은 지적이에요. 훌륭. 어떤 단점이 있겠어요? 불편함을 준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 문제 진단에 대해서 동의를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불편함을 줘? 왜 불편함을 줘요? 자기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왜 자기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민낯이 드러나. 민낯이 드러나니까. 네, 나쁜 점도 많은. 나는 아름다워야 하는 사람. 그렇죠. 욕망을 쪽팔린다고 생각하고, 욕망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욕망을 나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유교적인 느낌이 드네요. 아, 그거는 제대로 된 유교가 안 돼서 그래요. 공자님은요, 당신의 욕망에 대해서 상당히 솔직하셨어요. 그래서요, 공자님은요,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음식은요, 안 먹어요. 비루 먹을지언정, 예를 들면 상한 음식을 안 먹는다든지 제대로 발이 지어지지 않으면 안 먹어요. 생선도 제대로 구워지지 않으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요. 팔각형 깍두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걸 좋게 이야기해서 예법에 맞지 않는 거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당신의 욕망을 상당히 조절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비루 먹다가 거의 10년 이상이나 비루 먹도록 다니면 제대로 챙겨 먹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욕망에 너무 좌우가 되면요. 먹을까 안 먹을까 다 먹게 돼요. 그러면 천박해. 예? 천박해 보이는 걸 떠나서 어차피 비루 먹는데 뭐 천박하지 뭐. 얼마나 우아하겠어요. 몸이 안 좋은가? 그렇죠. 몸이 안 좋다. 달라요, 달라. 그런데 집에 있으면 달라도 며칠 아프다가 일어설 수 있는데 비로 먹다가 달라면 객사예요. 공자님은 그 진리는 또 깨우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로 먹더라도 제대로 안 된 거는 안 드셨대요. 그래서 저는 야 공자님 진짜 비로 먹더라도 우아하게 비로 먹었으니까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이 구직 활동을 하고 전국을 다니더라도 객사를 안 하셨구나. 팁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현재 이렇게 옆에 있다 그러면 되게 뻔뻔스럽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님 제자들이 공자님을 돌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그 무슨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공자님 밥 얻어보려고. 그럼요, 그럼요.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거 했으면 아닌가요? 참 공자님의 그 변덕 비 다 맞추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어두운 쌀로 가지고 싼지 뭐 좋은지 그걸로 가지고 오랜만에 산뜻하게 밥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밥이 잘 됐는가 뚜껑을 열었는데 하필이면 천장에서 흙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공자님 스승님한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떠가지고 그 부분만 떠가지고 옆에 담았다가 또 흙이 있는 걸 그대로 먹고 이제 그래서 물인 데 가가지고 살살살 흙을 터내고 그것만 건져내가지고 자기가 먹었어요.
해필이면 그거를 또 다른 녀석이 딱 지켜봐가지고 봤네? 아 그래서 이제 밥이 잘 돼가지고 이제 그걸 공자님은 드리고 이제 그 조금 남은 거 이제 제자들이 나눠 먹었죠. 그랬을 때 또 그 지켜본 제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가 그랬대요. 그렇죠. 공자님 이 자리 우리 자리에 예법에 어긋나는 무례한 행동을 한 녀석이 있습니다. 뭔 소리냐? 초대가 어떻게 됐구나. 초대가 어떻게 되는 거 알겠죠? 그게 소위 말하는 공자님 제자 학자라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예요. 초대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제가요 아까 우연히 부엌을 지나가다 봤는데 안에 아 선생님 오늘 이 밥을 먼저 먹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선생님이 앞서서 밥을 먹는 거는 예법에 어긋나는 참 불경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공자 입장에서 상당하죠. 거의 연세대학교 교수 수준들이에요 이게. 네. 황상민 쟤요 다른 데서 돈 받아가지고 연구했어요. 이거 편집되는 거죠?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네. 아. 선생님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그 욕망은 그 인간의 욕망은 뭐였겠어요? 아내는 저렇게 선생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저 자식 작살내고 저 자식이 얼마나 금방지고 저 자식이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려야지 이 마음을 했겠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어떡하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공자한테 바로 그 사실을 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밝혔다고 했는데 공자는 또 다행스럽게 그 자리에서 야단을 찾기보다는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갔다는 소리가 있던가 말던가 그건 내가 기억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일찍 죽어요. 본인이 생각해보세요. 그런 온갖 걸 다 겪고 그, 에, 그리고 그 해가지고 먹고 로맨이었을 가능성도 있겠어. 속이 상하고 아니면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일 수도 맞아. 그까지 오래 못 견뎠어요. 그냥 내가 이 드론 거를 보고 내가 여기 있네 나는 간다 이러고 니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진짜 애통했다는 게 이제 그런 아내는 내 마음을 알았는데 나는 몰랐구나라는 그런 애통함을 표했다는데 미끄러 말거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거를 뭐 이 시간에 내가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 우리 사회에서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아까 종교는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영역에서 각기 다양한 이슈들을 놓는데 그것의 가장 근본은 서로 다른 욕망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도 있고 국가 사회 있고 개인한테도 마찬가지. 그래서 개인이 제가 상담을 할 때도 항상 그래요. 너가 인식하지 못하는 너의 욕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찾아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개인의 문제에서도 자기 욕망을 인식을 못한다는 게 아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질문인데요. 아까 주인호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욕망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을 인정하게 되면 노예를 벗어나게 되는 스텝이 되는 것. 중요해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그게 있지만은 일단은 심리적으로 노예지만 위험한 노예가 되죠.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저희 아까 전에 우리나라가 약간 절대성 강조, 도덕적인 것에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강조되는 이상 자기 욕망을 뭔가 인정한다는 것이 장애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 그 욕망을 들키지 말아야죠. 자기가 인정한 욕망을. 왜냐하면 자기의 욕망을 뚜렷이 가진 노예는 주인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노예예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노예가 없어지면 주인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노예가 없어지면 주인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노예 없는 주인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주인을 대서 노예를 부리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길을 가면 되지 왜 그걸 내한테 물어요? 내가 노예가 됩니까? 주인이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통원에 들어왔을 때는 적어도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가 되겠다고 하지,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당히 많은 심리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부모거나 사회거나 다른 누구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될 수 없다라는 마음도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노예가 없는 주인은 사람들 건드려보겠네요. 노예로 이렇게 삼을 수 있을지. 그렇죠. 오, 훌륭한 지적이에요. 훌륭한 지적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날 건드리잖아요.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그럼 좀 그 표에서 그 화살표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직통한다는 거. 이게 예로 바뀔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건 이걸 지향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같은 심리적 차원인데요. 찌질하게 표현되느냐 우아하게 표현되는 심리 구조를 보여주는 그 매입이에요. 이게 됐죠? 네. 이제는 우리가 네. 아쉽네요. 아쉽죠? 네. 그래서 직통원에 이 선발이 되면 이런 경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누릴 수 있는데, 근데 뭐 어차피 몇 명을 뽑을지 모르니까 뭐 신청한다고 다 뽑아지지도 않고 또 뽑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널리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이 있어가지고 이 신청하는 사람들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데가 많이 생기면 그것도 참 좋을 텐데, 참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네, 역시 노예 멘탈리티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장학금을 받는 거는 비즈니스지. 장사예요. 네. 근데 그래 되면 또 퍼포먼스를 안 보여주고 장학금을 받는 건 종교의 영역으로 가고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믿음과 신뢰의 영역. 이제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